네, 안녕하세요. 늘푸른 곤충 농장 늘푸른 파함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야간에 진해를 잡으려고 지금 밖에 나왔는데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어요. 바로 뭐냐면 요 녀석입니다. 굉장히 크죠? 요 녀석은 두꺼비예요. 인사해. 안녕. 굉장히 큰 두꺼비죠. 여기 제 농장에는 두꺼비도 있고 뱀도 있고 정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. 이 녀석은 여기 수로에 빠져있던 녀석인데 제가 일단은 발견을 해서 구출을 했네요. 이제 좀 이렇게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다가 좀 풀어줄 생각입니다.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 머리 부분에 여기 보이시죠? 이쪽 부분에 독이 분비가 돼요. 자기가 위험에 빠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하얀 독을 내는데 사람은 그렇게 막 피부에 닿으면은 예민한 사람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죠. 두꺼비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컸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는 주변에 새끼도 많은데 이 녀석은 제가 작년에 봤던 녀석 같아요. 가끔씩 보이거든요. 뭐 겨울에는 겨울잠 자다가 이렇게 이제 봄이나 여름 되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보는 것 같네요. 제가 요 개울가에다가 그때 한번 풀어줬어요. 오줌 쌌다. 자, 얘도 좀 놀래가지고 오줌을 싸네요. 여기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꺼비는 일단 자기보다 작은 곤충은 대부분 다 먹고요. 뭐 심지어 작은 뱀 그런 종류도 이 녀석이 먹습니다. 뭐 그때 한때 유명했죠. 그 방구벌레 먹다가 방구벌레 뱉어내는 녀석 두꺼비. 귀엽죠. 또 오줌을 줄줄 싸네요. 많이 긴장했나봐요 얘도. 일단 여기다가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는 제가 통발에다가 그냥 놔뒀는데 개구리도 몇 마리 들어오는데 거기에 살모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. 살모사가 개구리를 먹고 있더라고요. 근데 개구리가 말라 죽어서 살모사 입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가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라 제가 그냥 풀어줬었습니다. 이상 우리 두꺼비 손님 가거라. 잘가.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진해를 잡으러 갈 거예요. 네. 뿅.